다소 충격적인 기사. WWDC 2020을 앞두고 아이폰 프로 유출러인 존 프로서가 어제죠 6월 15일 트위터를 날렸습니다. 아이폰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? 출처를 밝히지 않고 써내려 간 글에는 구체적인 이미지는 없었습니다. 하지만 그가 묘사하고 있는 형태가 마치 LG의 듀얼 스크린 폰과도 흡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했던 서피스 듀오와도 유사합니다.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물론 근거 없는 루머가 될 수도 있고 발표 회장에서 모두를 충격과 패닉에 빠뜨릴 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애플은 3년 주기로 완전히 외모를 바꾼 제품을 내놨던 패턴을 보였는데요. 2014년 애플워치, 2017년 아이폰 10에 이어 이번 2020년에는 어떤 제품을 내놓을지 팬들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존 프로서의 트위터는 일단 첫 번째로 저의 멘탈을 시원하게 날려줬습니다. 정말 만에 하나 진짜로 이런 아이폰 나온다면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애플의 주가 폭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안 그래도 새로운 폼팩터를 내놔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가운데 손가락을 날려주는 행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뭐 격하게 이야기했지만 이건 뭐 거의 화웨이가 아웃폴딩 방식의 폴더블 폰을 보여주면서 미소 짓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느껴질 것 같네요. 한마디로 쟤들 미쳤어? 이런 느낌 말이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너무 간단하다고요?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다음 주 화요일 새벽쯤이 되겠네요. 6월 22일 태평양 표준시로 10시에 모두들 집에서 WWDC 2020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을 텐데요. 그 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 말고 신빙성 있는 지금까지 오픈된 루머를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과농장 농장주 정곰이었습니다.